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진짜 정말 오랜만에 시청자 컴퓨터 소리 보러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벤트 한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면, 3월까지는 제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4월 같은 경우는 제가 네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한 분 뽑는데. 그러니까 한 분 연락하고 연락이 안 돼서 기다렸다가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구매 의사가 없다고 하셔서 진행이 안 된 분도 있었고 뭐 연락이 안 된 분도 있었고 해가지고 네 분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5월이 돼버려가지고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은 그 4월달에서 밀린 분 한 분이랑 해가지고 두 분을 뽑으려고 몇 분한테 연락했더라? 7분? 정도 연락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밖에 진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것도 지금 6월 중반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오늘 조립하시는 이분은 연락은 됐어요. 5월달 안에 연락은 돼서 이제 진행을 다 하기로 했는데 컴퓨터 주문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늦어져가지고 조립을 조금 늦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5월에 두 분을 뽑아야 되는데 또 한 분밖에 안 돼가지고 6월달에 지금 두 분을 연락을 다 보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럼 뭐 다음 달 영상에 올라갈 거고, 일단 컴퓨터 부품 제대로 왔는지 한번 확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CPU는 인텔의 코어 i7-1700K 잘 도착했고요. 메인보드는 MSI의 G490A Pro 잘 도착했고요. 파워는 시소닉 포커스 골드 GM750 잘 도착했고, 스냉쿨러는 에브가의 CLC240 잘 도착했고요. 어? 뭐가 없다? 램은? SSD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램은 삼성의 시금치 2666MHz 시금치 16기가짜리 2개 잘 도착했고요. 그리고 SSD는 삼성의 PN981A 1TB로 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마우스패드도 도착을 했네요. 이건 다시 넣어서 보내면 되는 거고, 케이스는 브라보텍의 S820 도착했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컴퓨터 부품 조립하는데 뭔가 하나 없어요? 뭐가 없죠? 네, 그래픽카드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픽카드가 왜 없냐면, 제가 이분 처음에 견적을 맞추는데, 이게 견적을 맞춘 지가 제가 좀 돼가지고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산을 헤드셋하고 모니터 포함으로 270만원으로 맞춘다고 하셨고,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모니터는 FHD 말고 QHD 144Hz 모니터를 사용한다고 하셔가지고, 아 이거 이 가격으로 QHD 144Hz를 무난하게 배틀그라운드를 아주 잘 돌릴 수 있는 컴퓨터를 하려면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견적을 진짜 그때 맞추다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돈이 부족해서 견적을 못 맞추는 거면 더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 남아요, 글카가. 2080이랑 2070 슈퍼랑. 근데 그때 뭘로 해준다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QHD 144Hz를 배틀그라운드 적당히 돌릴 수 있는 게 그래도 1080 Ti에 근접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 2070 슈퍼랑 2080, 이게 거기에 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저희 집에 남으니까 그냥 제가 가격을 맞춰주겠다, 이거 중고 가격을. 얼마에 파는지도 안 정했어요. 그냥 맞춰주겠다 예산 안에. 그래서 골라라고 해서 나머지 부품들을 전부 다 구매를 하고, 모니터 같은 경우도 이제 돈 때문에 약간 저울질하다가 중저가형 그냥 중소기업 QHD 144Hz 살까, 막 조금 더 급을 올려 살까, 아니면 최고급을 살까 굉장히 고민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냥 최상급 LG의 2721-850을 사라고 했습니다. 모니터만 70만원이고 거기 헤드셋도 굉장히 좋은 거를 이제 고르셨더라고요. 그래도 뭐 PC방인가 뭐 서버 왔었는데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뭐 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네. ASUS 거 했던 것 같은데 26만원. 그럼 지금 모니터하고 헤드셋만 96만원이 나갔죠? 근데 그렇게 맞추다가 본체 가격을 134만원인가 정도의 견적으로 맞췄어요. 근데 지금 총 결제 금액은 한 140 정도 나왔네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제가 충당을 해주기로 해서 그래픽카드를 거의 100만원 가까이 하는 글카를 제가 그냥 공짜로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40만원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뭘 드리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2070 슈퍼였나 2080이었나? 그냥 2080을 드릴게요. 네.
2070 슈퍼는 2펜 제품이기도 하고 이거는 트리오 3펜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쿨링 성능에 한 10% 정도 되나 15% 정도 조금 더 높은 성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컴퓨터를 맞추게 됐어요. 뭐 사양 같은 경우는 평범하게 가성비의 하이엔드를 지향하는 그런 제품들이라서 뭐 크게 또 설명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한번 조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안 했네. 장패드를 안 깔았네요. 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PM981A 요 SSD를 구매하면서 아니 이거 발열도 꽤 나는 SSD인데 도대체 왜 M.2 방열판을 구매를 안 한 거냐 하실 수 있는데 MSI G490A 요거는 전세대는 M.2 방열판이 안 달려 있었는데 이번 G40 칩셋으로 바뀌면서 M.2 방열판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구매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냉쿨러를 먼저 장착해 볼게요. 오, 딱 마지막. 좋아요. 아, 썸월 있는 거 그냥 쓸 거 그랬나? 네, 아, 조립은 끝났습니다. 근데 아니 눈쟁이님 선정리가 왜 이렇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걸 묻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 않네요. 디판은 네, 뭐 다치기만 하면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라서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전면은 뭐 크게 손볼 곳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켜볼까요? 오, 어이씨, 너무 화려하다. 어, 이게 괜찮다. 근데 컴퓨터 조립을 진짜 거의 한 2개월 만에 하는 거라서 약간 세밀하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것 같아요. 약간 디테일이 부족해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제가 컴퓨터를 오버클럭하고 세팅 전부 다 끝난 다음에 보내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 아, 이거는 좀 그렇다 싶은 것들은 앞에는 뭐 굳이 할 거 없을 것 같고 디판 선정리 같은 것만 나중에 조금 더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난하게 이쁘네요. 어이고 영상 찍는 거 1시간밖에 안 찍었네요. 그랬네 이때까지 어이씨 이때까지 제가 조립하는 거는 거의 한 2시간 막 길게 잡으면 3시간씩도 했었거든요. 떠들고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좀 시간을 너무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서 꼼꼼하게 했었는데 아 진짜 1시간 컷 시켰네. 네, 선정리 조금 더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립을 스피디하게 했네요. 이번 영상 올라가고는 6월달 조립하는 거 신청하실 수 없을 테니까 다음 이제 7월달 신청하실 분들은 7월 1일부터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15일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7월 컴퓨터 맞추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당연히 신청은 멤버십 가입하시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안녕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